네, 3부입니다. 3부는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스포츠 서울의 동서화합의 아이콘 울산의 아들 곡성이 사인 김민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김민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이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한 일주일 만에. 네, 그러니까요. 일주일 만에 보니까 네. 되게. 오늘은 네. 뭐 또 단독 기사를 네. 또 하나 쓰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네. 네, 요즘 뭐 단독 기사가 아주 그냥 좀 아. 탄력 받으신 것 같아요. 단독에 욕심도 단독 기사를 주면 어떻게 네.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나요? 아니면 가점에 포함되나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어,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물, 물 좀 드리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없습니다. 물 원샷하고 네. 시작하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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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어떤 네. 얘기로 지금 꾸며주실 생각이십니까? 아, 일단 어떤 단독 기사죠? 아, 네. 오늘은. 네. 저기. 어, 뭐, 저, 뭐. 네. 지도가 나오네요. 저희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이제 충청남도 예산군 네. 이제 덕산면 일대인데요. 오, 이것이 덕산면. 예, 예. 네. 이것이 예로부터 온천 관광의 명소로 전국에서 온천 제가 네. 제가 요즘 제일 네네. 좀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온천 좋아하거든요. 사우나 이런 거 아, 되게 좋아하고.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온천에 몸 담그고 좀 몸 좀 지지고 싶습니다. 조금은 자제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좀 자제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좀 네. 좀 자제하세요. 개그를 네. 유머를 상대 각큐로 받아들이세요. 오늘 좀 피곤하시는가요? 아, 아닙니다. 아, 아니 절대 아닙니다. 뭐, 피곤하지 형님, 않습니다. 어, 술을 안 자주서 그러나?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그래? 아니, 좀 친절하게 해 주세요. 아, 예. 이게 네, 좀 친절하게 저 사실 좀 오늘 네. 다룰 내용이 아,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좀 제가 네. 유머 보다는 좀 다큐로 네. 가야 될 것 같아서.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네네. 덕산 하면 온천으로 네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덕산은 네네. 서울에서 1시간 30분에 40분 좀 밟으면 네. 1시간 20분 네네. 왜냐하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교통의 요지면서 네네. 그리고 여기는 지하수 그다음에 온천수 네. 이거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죠? 옛부터 네. 유명한 온천 고장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예. 예산군은 수덕사가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덕산면 이 일대 그렇죠.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수덕사가. 네. 그래서요? 이게 특히 이게 예산식경이라고 예산식경. 예. 네. 거기 뽑은 데서 네. 이 덕산면 주변에 예산식경 중에 1경인 박마선의 수덕사와 수덕사. 네. 2경인 충의사. 오, 충의사. 네. 충의사. 그리고 네. 이 마지막 식경인 덕산온천이 있는 네. 이 덕산면 자체가 네. 굉장히 관광지로서 그리고 네. 청정지역으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청정지역으로서 유명한 네. 곳입니다. 예. 네. 유명한 곳인데 그다음에 덕유산도 있고 맞습니다. 가야산도 있고 맞습니다. 아주 네네. 덕숭산인가요? 뭐 덕숭산입니다. 네. 네. 덕유산이 아니라 덕숭산. 덕숭산입니다. 네. 그래서 네. 등산하시는 분들 참 좋아하는 맞습니다. 산이 막 높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래서 막 낮지도 않고 네네. 경치도 아주 좋고 그런 네네. 곳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어떤 문제죠? 이 덕산 온천 이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예, 대치천이라고 있습니다. 네, 대치천이요. 예, 이 대치천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특히 대치천의 최상류에 위치한 네. 곳이 이제 덕산면 대치리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 그 세탁 공장이 들어선다. 세탁 공장이요? 네, 세탁 공장. 아니 이 청정 지역에 네. 무슨 세탁 공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세탁소 아니에요? 혹시? 세탁소가 아닙니다. 네. 세탁 공장입니다. 특히 네. 규모도 네. 100평이 넘어서 여기가 오. 이제 산업용 세탁 공장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산업용 세탁 공장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세탁 공장인데 네. 이 그것도 이 이 대치천의 최상류의 이 세탁 공장이 지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하고요. 네. 그리고 아니 물론 심하죠겠죠. 왜냐하면 네.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취재 도중에서 네. 또 좀 주민들이 부당한 대우,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네. 전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네. 이제 좀 졸속 행정을 했다라는 비판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네. 아니 그러면 네, 이 네. 산업용 세탁공장 100평이 네, 네. 넘고 네, 그다음에 네. 제가 알기로는 두 동가량이 들어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3, 4층 해서 한 7m 정도
높이의 세탁공장이 네네. 들어온다는 거고 네네. 세탁공장에서 물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 또한 사용하지만 이제 세제라든지 결과적으로 네. 세제 네네. 엄청난 산업 세제를 네네. 또 맞습니다. 사용할 거고 그러면 네네. 우리가 예상하건대 산업용 네. 폐수가 아, 또 많이 네. 방출될 거고 그것도 대치천 바로 옆에 있다라고 네,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네. 뭐 폐수도 폐수지만 네. 지금 이 대치리 일대는 네. 그 상수도가 들어오는 구역이 아닙니다. 오, 아, 그래요? 예, 지역 주민들이 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럼 대치리 네네. 주민들은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네, 그래도 맞습니다. 우리는 상하수도 또 세를 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수도세를 내는데 네, 네. 그런 것이 아니라 100% 네, 관정이라는 것을 파서 네. 흔히 얘기하면 관에서 파는 이제 네. 같은 경우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지금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지하수로 네, 네. 그러면 모든 물을 다 맞습니다. 지하수를 네. 이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현재도 지금 물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주민들이 뭐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아, 갔다 오셨어요? 네. 그 일부 아, 역시 주민들은 네, 네. 주민들 현장을 또 현장을 서울에서 가야죠. 서울에서 현장을 직접 이런 발로 뛰는 기자 같은 일하고 네, 발로 네. 뛰는 주민도 저... 만나 보셨나요? 네,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주민 만났는데 정말 저 사진은 뭔가요? 아 저기는 지금 공장이 한참 지어지고 있는 곳인데 바로 네. 옆으로 흐르는 게 대치천입니다. 아 그러면 세탁공장 대치천 상류 바로 옆에 세탁공장이 지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네. 이 세탁공장 지금 지으는 분도 그런데 네. 네. 바로 옆에 지어지니까 공사비도 그렇죠. 절감될 수 있네요. 왜냐하면 폐수 시설을 바로 그냥 바로 내보낼 방출할 수 있는. 네, 네. 아주 그렇죠. 요지에 요지에 세탁공장 산업용 네, 세탁공장이 들어있는 네. 거네요. 어떻게 네. 허가? 근데 이거 어떻게 허가난 네.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지하수 얘기부터 마저 끝내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네. 지금도 물 부족해요.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화장실에서 물을 틀면은 부엌에서 물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어허. 물이 안 나오는 정도로 네. 지금 물 부족을 겪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세탁공장이 예상군에 네. 이제 제출한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네, 네. 1일 지하수로 40톤을 사용할 거라고 일단 계획서를 썼어요. 네, 40톤. 그러니까 근데 지하수는, 그거는 계획에 네. 불과한 거죠. 그렇죠. 더 40톤을 사용할지 또 일이 많아져서 세탁량이 많아지면 더 사용할 수 80톤을 사용할지 100톤을 사용할지 맞습니다.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하수를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 이외에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 예. 대치천 그것도 상류에 맞습니다. 40톤을 사용하지만 그 40톤이 400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세탁량이 많아지면 그러면 네. 상류에 계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 세탁공장 밑에 있는 중류나 하류에 계신 그래서 네네. 지하수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물이 부족 물이 엄청나게 부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가장 심각하게 뽑는 게 네. 바로 이 생존권, 식수 고갈. 생활을 저희 우리가 생활할 때 물이 필수 요소인데 그렇죠. 그런 물 부족으로 인한 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게 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네. 첫 번째고요. 네,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또 이 세탁 공장에서 일단 예산군청에 이제 계획서 제출한 계획서에 보면 네. 1 폐수 배출량을 45톤으로 그러니까 45톤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45 세제곱미터로 보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1일 네. 1일 폐수 방출량이 45톤. 네. 45톤. 45톤. 네, 네. 자기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40톤. 네. 폐수 방출 하루 폐수 방출량이 45톤. 근데 이거 5톤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서 차이에 왜 이런 네. 차이가 나는지는 지금 요 과정은 좀 취재를 하고 네. 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요 약간 차이가 나지만 네, 네. 제가 요것도 이제 약간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좀 수치를 맞춘 걸로 느껴지는 네. 게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세탁공장을 짓는데도 뭐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의 네, 어떤 네. 그 허가가 있는데 네. 4종을 받으면은 이 지역에는 못 오죠. 네,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 4종까지는. 네. 근데 5종은 들어올 수가 있는데 4종과 5종의 차이가 뭔가요? 1일 폐수 배출량이 50톤 미만이면은
5종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50톤보다 많으면 네. 초과할 경우는 네. 4종이 불로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45톤으로 신고를 한 게 아닌가. 아~ 이것도 사실은 얼마나 더 발출할지는 네.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 그러니까는 네. 1일 지하수 사용량을 네. 40톤으로 신고를 해놨고 네, 네. 그다음에 1일 폐수 사용량 배출량도 네. 배출량도 45톤으로 해놨지만 네, 네.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수를 하루에 40톤을 사용할지 네, 일이 많아서 400톤을 사용할지 또는 1일 폐수 방출량이 45톤이 될지 그렇죠. 또는 450톤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더 제가 네. 듣고 보니까 더 큰 네. 문제점은 네네. 이런 산업용 세탁 공장이 네네. 인허가가 되는 과정이 네네.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네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네. 산업용 세탁 공장을 운영하는 네네. 운영자의 신고서에 한해서 100% 맞습니다. 허가냐 아니냐가 판단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허가제라면 네네. 직접 군청에서 나와서 네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고 네네. 그다음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네네. 신고제이기 때문에 산업용 세탁공장을 하겠다라고 신고하는 그런 건물주의 모든 신고서에 한해서 이거를 허가내 주는 맞습니다. 서류상의 문제가 네, 없으면 네, 문제가 없으면 그냥 허가내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용 세탁 공장은 네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참 이게 한 2, 3년 아, 한 3, 4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 산업용 세탁 공장 때문에 네. 좀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는 예, 그런 예산군의 덕치 네. 덕산면 대치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전국, 다른 네. 전국에서도 이 세탁공장으로 네, 인한 네. 환경 파괴나 맞습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은 뭐 청주의 한 지역에는 그러니까 네. 도심에 네. 일단 세탁업 신고를 하고 세탁소는 신고 말씀드렸죠. 네. 신고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니까 네. 네. 설립을 할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도심 한가운데에다가도 공장을 버젓이 지어놓고는 네. 폐수 처리 시설도 없이 무별하게 그러니까 그 나오는 세탁 폐수를 방출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여기서도 불법.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제 물론 이곳은 일단 네. 폐수 처리 시설은 네. 어쨌든 짓는 걸로 지금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청주에 있는 네네. 그 산업용 세탁 공장도 네네. 신고제기 때문에 네네. 하루에 몇 톤을 쓰고 몇 네네. 톤이 방출되고 네네. 그다음에 당연히 폐수 정화 시설도 했다 할 거고 이런 것을 그쵸. 다 신고는 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는 거고 또 네. 그렇게 신고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이 배출시설 자체를 만들지 않고 영업을 한 불법 영업을 네. 한 곳들도 많았던 거죠. 그러면 네네. 지금 대치리에 네네. 지금 세워지고 있는 산업용 세탁 공장도 그럴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 아니에요? 개연성 높은 거 물론 네. 그런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지만 네. 뭐 우선 그쪽에서 제가 이제 직접 통화를 했을 때는 네. 건물주하고 건물주하고도 통화를 했고 네. 그쪽 지금 폐수 처리 시설을 만드는 네. 제가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네. 이거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 폐수 처리 시설을 담당하는 업체 대표가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가 와서 네. 아니 자기들은 20년이 넘게 이 시공업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기사에 보니 그냥 서류상으로만 돼 있고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왜 전화 연락을 안 해줬느냐. 그래서 제가 건물주가 아니라 네, 그 폐수 처리 시설을 네. 관장하는 예, 예. 그 담당하는 회사죠? 업체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일단 예산군청에서는 서해환경이라는 이 업체에 대해서만 알려줬고 거기에 뭐 대표 번호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전국에 서해환경이라는 업체가 수십 개였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드리냐. 그리고 서해환경이라는 곳에 지금 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뭐 그런 블로그라든지를 통해서 그 설치 사례라든지 공정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대표가 없다.
뭐. 그거는 없다 사실 인정한다. 하지만 네. 자기들은 수없이 많은 지금까지 그런 정화시설을 했고 이번에 대치리에 짓는 정화시설도 자기 자신들이 지금까지 연구해온 미생물 공법이라든지 뭐 활성탄을 이용한 어떤 처리 공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잘 하려고 하고 있다. 요까지가 이제 어떤 그 대표의 멘트였어요. 네. 그러면 네네. 건물주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건물주는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잠시 대화를 나눴고 네. 뭐 따로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네. 그 잠시 대화를 나눌 때 아니 여기 대치천 상류에 이 세탁 공장이 짓게 되면은 결국 나오는 폐수가 폐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걸 알고 지금 이곳에 뭐 네.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냐 했는데 그 건축주가 알고 있다라고 저한테 대답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당시에 네. 주민들이 피해를 볼 거라고 총 분명 알고 있다라고 저한테 대답을 했어요. 아 그렇게 자기 그러니까 네. 산업용 세탁 공장 네. 을 짓는데 네네. 이 지음으로 인해서 네네. 그 산업용 세탁 공장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네요.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그래도 네. 군 예산군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네. 합법적으로 지금 네. 짓고 문제가 있는 없다. 거다. 문제가 없다라는 네.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되게 지역이 없네요. 네, 그 네. 누구 봐도 그 지금 건축주분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역 상황을 지하수를 네.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지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답변이 바로 그 이후에 방금 얘기해주신 네.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 허가를 받았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럼 김 기자님께서 네. 또. 네. 예산군청에 또 앉혀 들어갈 리는 네.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산군청 네. 담당자하고 혹시 뭐 통화나 이런 게 하셨습니까? 네, 일단 네. 예산군청에 제가 처음 네. 이제 전화를 통화를 했던 곳이 이제 도시재생과라는 아, 이 도시재생과. 건축 허가를 내준 과 담당했던 과죠. 아, 예. 네. 그게 도시재생과군요. 네, 네. 네. 그과에 통화를 했었는데 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얘기나 아 더 문제는 이 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청취를 하거나 뭐 환경에 네.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장을 세울 때는 네.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네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네네.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 주민들과 네. 협의를 하고 지역 주민의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안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행정절차법 제22조 3항에 네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을 할 때는 네.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예. 절차법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네요. 맞습니다. 있을 수도 있네요. 예, 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예산군 이건 이런 부분 때문에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예산군청 그 담당자에게 통화를 할 때도 네. 그 담당자의 대부분의 답변이 그거였어요. 뭐 자기 자신들은 환경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에서 서류를 검토한 끝에 문제가 없다라는 네. 최종 의견을 듣고 허가를 내줬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 각가에서 받은 서류만 가지고 모든 거를 검토를 한 거서 해서 뭐 서류상 문제가 없으니 그냥 허가를 내준 것이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는 네.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이 산업용 세탁공장을 네. 허가가 내주기 위해서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허가제가 네.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세탁공장을 운영하려는 짓고 있는 그 사장 허가를 신청하는 그 신청인의 네. 서류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직접 와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이런 그렇죠. 것이 전혀 없다 없었다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고려되지 않았죠. 네, 고려되지 네, 않았다는 거. 네, 네, 이거도 맞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이 네.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네네. 산업에 허가를 내주는 이 행정의 엄청난 구멍이라고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세탁공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네.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오는 게 세탁공장의 문제가 되어 오는 게 바로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 제도 개선이라든지 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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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리에서 네. 네.
그 주민들이 네네. 대책위원회도 또 구성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서명도 지역 주민들의 서명도 네네. 해서 며칠 만에 1025명의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주민동의도 받았고 아, 네, 지금 네네. 아까 전에 나왔던 네네. 사진을 보시면 지금 네네. 예산 군청 안에 앞에서 네네. 매일 주민들이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네네. 또 4시인가 4시 반에 그 예산 군수와의 면담을 한다고 네. 하는데 네네. 면담 결과는 아직은 안 제가 왔죠. 예, 네. 소식을 아직 못 들어서 네. 아마 면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제 후속 네. 기사 후속 네. 취재를 해서 이제 기사 보도를 할 텐데요. 네. 이게 정말 뭐 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네. 여기에 이제 덤으로 네. 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민들 덕산면 지역민들 모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냐면 이 덕산은 온천 말 그대로 아까 온천이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온천 관광지로서 네. 하나의 관광 명소로 지역 경제가 네. 좀 돌아가는 어떤 네. 그런 시스템인데 시크릿 가든도 여기서 찍었어요. 아, 제가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현빈 네. 아주 덕산 네. 스파캐슬에서 찍었어요. 아, 시크릿 가든도. 시크릿 가든도. 네. 아, 요거는 몰랐네요. 이렇게 네. 온천으로 유명한 네. 곳입니다.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정 온천 지역이 네. 이런 매일 1일 45톤 일단 이건 보고서에 따른 거지만 450톤이 될 수도 있는 네. 겁니다. 45톤의 폐수가 그 채상류에서 흘러서 어쨌든 그 하류에 이 온천 관광단지는 그 대치천 하류에 위치해 있어요. 네. 지역적으로. 네. 그 온천까지도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청정 온천이 결국은 폐수 온천이나 오명까지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 만약에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환경이라는 거는 네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복원하는 데는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이 걸릴지도 맞습니다. 모르는 게 이게 환경입니다. 우리 네.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다 무슨, 뭐 때문입니까?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동물에게만 가지고 네네.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도 옮겨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덕산은 관광 명소입니다. 덕산면은. 예산군 덕산면은. 네네. 그것도 온천수, 온천이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네, 그리고 대치리 이쪽 주민들은 지하수를 만을 먹고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곳입니다. 네네, 지금도 지하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1층은 모르겠는데 8층 정도만 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에서 물 사용하면 네. 설거지는 못하는 이런 네. 지금 지하수가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 네. 덕산면에 젖줄인 대치천에 그것도 네. 최상류에 맞습니다. 지하수를 펑펑 사용하고 폐수를 펑펑 방류하는 산업용 세탁공장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저는 덕산으로 만약 이 세탁 산업용 세탁공장이 들어서면 저는 덕산 온천 안 갈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수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가 그 이유에 네. 만약에 물이 안 좋아지는데 물이 안 좋은 네. 네. 물론 네. 건축 지금 세탁공장을 짓고 있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뭐냐 폐수 처리를 폐수를 아주 잘하고 네, 있다라고 네, 하지만 네, 네. 그 세탁공장이 세워지기 전과 전후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완벽하게 100% 폐수 그러니까 네. 안에 성분을 뭐 화학적인 성분이든 뭐든 네. 100% 거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네. 결국은 수질오염도 시간상의 문제지 네. 이거를 뭐 지금 그쪽에서는 아직 완공되고 실질적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책임은 누가 진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 책임 소재 자체도 지금 네. 불분명한 건 담당자님 이런 네. 산업용 세탁공장을 짓는데 네. 현장 실사 한 번 없이 환경 영향평가 없이 없죠, 이렇게 없죠. 네. 허가를 아무리 신고제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내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대치천의 상류 네네. 상류에 이런 산업용 세탁 공장을 폐수를 하루에 45톤이라고 하지만 450톤이 될 수도 있는 네네. 이런 산업용 세탁 공장을 허가해 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이거는 직무유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부분이 이게 네. 좀 여러 저 그 주민 지역 주민들을 고려한 네. 행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산군이라면은 이 덕산면의 특성인 이 온천 건강 네. 누구보다도 예산군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식경 중에도 하나입니다. 마지막 네. 식경이 덕산 온천입니다. 시크릿 가든. 네. 시크릿 가든을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네. 했다는 것은 사실 직무유기를 떠나서 아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좀 많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또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덕산을 찾았을 때 한 네. 식당에 가서 이제 점심을 이제 저도 네. 배는 채워야 되니 네. 먹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생수병 아니 그 물통에 나오는 물을 먹었더니 네. 뭐 제가 물 맛을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아 지하 이게 제가 먹던 네.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아 지하수라는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네. 그걸 딱 먹으니까 몸이 네. 딱 좋아진 느낌이 들었을까? 그렇죠. 그때 닭도리탕을 그럼... 먹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닭도리탕. 네.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 네, 네. 술은 네. 당연히 술은 안 드셨겠죠. 네. 네. 취재, 네. 취재 중이셨으니까.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부분에서도 그 지역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온천 이제 유명한 곳이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전에는 그 전엔 덕산 스파캐슬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호반 건설에서 이제 네. 운영하는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라고 아 유학 어 유학 출신이시잖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스플라스 네. 리솜 리조트 예. 네, 그래서 네. 좀 이 같은 내용을 이제 취재차 이제 전화를 해서 혹시 이 같은 그 세탁 공장이 들어서는 걸 알고 있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같은 사실 자체를 네. 자기들도 이런 뭐 군이나 이런 데서 뭐 연락을 받은 것도 없고 네. 자기들은 이제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네. 하고 좀 향후 좀 입장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좀 주민들과 함께 나서질 수 있냐라고까지도 이렇게 좀 문의를 했는데 네. 일단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네. 위에서 뭐 논의한 내용이 있나 봐요. 그래서 결국 그냥 주민들의 우려가 네. 그냥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뭐 네. 이런 입장을 근데 주더라고요. 이 네.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도 네. 호반건설 측에서도 네. 문제가 뭐냐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네들은 피해를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자기가 리조트를 운영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같이 행동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죠. 이 사람들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맞습니다. 이 산업용 세탁공장으로 인해서 자신들한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주민들이 덕산면에 계신 모든 주민들이 그리고 대치천의 영향을 받고 있는 네네. 대치천이 흐르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네. 언젠가 본인들이 마시는 지하수 그다음에 본인들이 기르는 그 작물들 변농사하는 그 맞습니다. 농작물들에게 네.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니까요. 만약에, 폐수, 만약에 네. 폐수가 그렇게 방출이 된다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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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대치 1, 2에 사시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용 세탁공장 앞뒤에 사는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치천 덕산면의 젖줄인 대치천이 흐르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의 지역 주민들의 문제라는 것을 맞습니다. 같이 공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만큼 이제 덕산은 물이 좋기로 유명한 곳인데 네. 물의 어떤 수질 오염 이런 수질의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면은 도대체 누가 덕산을 찾겠습니까? 네. 이것도 예산군청 관계자분들은 이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누구보다도 경제 활성화, 예산군의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지 온천 관광지로서의 어떤 명성을 지켜나가시려면은 분명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이 허가라는 부분이라든지 네. 뭐 오늘 면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지속 후속 취재를 할 거지만 좀 네. 다른 분들도 이 지역분 외에 전국에 계신 뭐 온천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든 온천을 사랑하는 사람 네. 네. 환경을 생각 잘 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네. 분들이든 좀 주의 깊게 네. 좀 한번 같이 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오늘 군수 예산 군수와 면담을 가지는데요. 오늘 군수는 그냥 원칙적인 답변만 했다라고 합니다. 참 이게
아,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그 지역에 네. 또 국회의원이 홍문표. 아. 미통당의 홍문표. 네. 이번에 되셨 네, 됐는데요. 네. 됐습니다. 네. 네. 미통당. 뭐 네. 그걸 떠나서. 네. 네. 지 국회의원이라면 네. 지역 주민의 현안에 대해서 기울을 기울고 해결을 하려고 맞습니다. 해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요번 취재뿐만 아니라 네네. 후속 취재도 우리 끝까지 갑니까? 네, 저 끝까지 갑니다. 우리 김민구 기자. 네네. 우리 닉네임 끝까지 간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네. 또 후속 취재가 있으면 바로 우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네. 갖고 취재를 할 것이고요. 네네. 문제 해결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네. 저와 함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네. 덕산면 네. 온천을 지키기 위해서 네. 또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네. 우리 김민구가 간다. 끝까지 간. 아 김민규가 끝까지 간다. 네. 네.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뭐 군수랑 면담을 하고 오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분뿐만 네. 아니라 주민 여러분. 좀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어차피 이 환경 문제나 그다음 허가 문제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셔서 네네. 끝까지 가신다면 저희도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고 도와드리고 네. 하겠지만 가신다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네네. 또 취재를 또 하시고 우리 네. 법적인 문제까지도 다음에 네네. 한번 그럼 어떤 식으로 네네. 해결을 할 것인가 단계적인 해결 방안까지도 네, 다음 주에 네. 저희가 또 끝까지 가니까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반드시 또 방송을 해서 네.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힘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소개해 주신 우리 스포츠 서울의 네. 동서화합의 네. 아이콘 네. 네. 울산의 아들 곡성의 사위 우리 스포츠 서울의 김민규 기자였습니다. 네, 박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면 우리 대치리 네. 여기 뭐죠? 공식 명함이 명칭이 뭐죠? 대치리 세탁 공장 설립 반대위원회에서 뭐 저 응원 항의 전화 아니라 응원 전화 좀 받으시겠는데요. 아, 네.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힘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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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힘내세요. 네.